대림 씨도 한류 스타라네요. 라네요. 이게 아니 한국 라네요. 이게 무슨 아니 한국인 최초 톱사만 나오는 일본 잡지 메인 모델? 어? 실제로 그러셨다. 근데 그런 어떤 거예요? 야, 원래 시작이 아, 모델이었죠? 네, 원래 모델로 시작을 했어요. 일본 모델 느낌이 좀 있어요. 아, 있어요. 아직까지 남아 있는. 아니요, 여기가 아키하바라. 여기가 아키하바라죠. 저기 아키하바라 도쿄 쪽이고. 근데 제가 맨즈 라는 그 스트릿 잡지가 있는데. 한국인 최초로 거기 일본에서 활동이 했고 꾸준하게 활동했었던 모델이었는데 그때 혹시 활동명이 있으세요? 일본에서 활동했었던? 그 나카무라? 제리무? 아 이거 한국 이름을 바꿀 수는 없죠. 아. 그러니까 저 그냥 제이라고 했어요. 아. 제이. 제이라고 했는데 어 여기 사진 있어요. 와 뭔가 진짜 일본사 같다. 정말 일본 아 멋있다. 어 근데 나카무라상 같다. 야 칼만 참 사무라이네. 와 머리가 긴 거야 멋있다. 지금. 네, 장발이었어가지고 오, 멋있다. 아 좋아했다. 아 이거 붙인 게 아니라 본인 머리예요? 일본 머리. 와. 아 또 저때 나름 또 나름 예쁘장했어. 야 청순하다 청순해. 아니 오빠 일본에서 모델로. 인기 많았을 것 같아. 근데 좋은데 많이 좋아해 주셨어. 이때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나 달라진 게 없어. 크게 다르진 않다. 진짜 진짜 동안이시다. 근데 너무 멋있다. 내가 머리를 잘. 저때 인기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. 그게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. 그리고 심지어 일본 분들이 길도 네. 묻기도 하고 어디냐고. 일부러 말 걸로 하고. 아니요 그냥 일본 분. 아 진짜 길을 몰라서? 아 일본 사람인 줄 알고. 네. 아 일본 사람인 줄 알고. 네. 아 나한테 일부러. 아 나도 말 걸어보려고. 아, 말 걸려고. 그러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긴 하셨어. 의 적절한 예는 아니지 않아요? 길을 물어본 거 그러니까 아 저 그렇게 오니까 아 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. 나 속았다. 그렇지. 나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. 그렇지. 아 저 그때 잘 팔렸었어요. 아 네. 그만큼 아, 여기 일본 현지 느낌이 났다.